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승패는 말에 달려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대조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짐승처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뿌리 깊은 지혜로운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 징계 그리고 또 지식, 잠언의 핵심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핵심 단어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 중심성과 늘 관계가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좋아하는 거죠. 잔소리를 좋아하거나 간섭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싫어하는 이는 짐승과 같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과 같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선인, 3절에는 의인으로 나오죠. 그 뿌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이 본능적이고 그래서 지혜 없는 인생이 있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굳게 서서 은혜의 수액을, 은총의 수액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삶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역시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분명하고 또 그 훈계와 지식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삶의 지침으로 잘 삼고 따르면 두 가지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하나는 가정생활이요 또 하나는 경제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승패가 나는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이도 역시 5절과 6절 생각 그리고 계획,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4절에서는 여인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5절에서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제하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곧고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직할 수 있다는 데서 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건 자기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보장이 필요하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혼나고 책망을 받겠지만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얘기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의심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린 정직할 수 있습니다. 잘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받고 관리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똑바로 자라는 거죠. 나무가 똑바로 자라는 것은 사랑받고 또 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가지도 치고 책망도 받고 혼돈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니까 나무가 관리가 되고 그래서 똑바로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패망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페이크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기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정직하지 못함이 있고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도 역시 같습니다. 언어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생각이 정직하지 못하고 또 말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이 이 진짜 말,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것처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온 몸과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키가 그 배의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언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고 또 억어하고 이끌어가는, 운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그 말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심된 것에 얼마나 잘 길들여 있고 또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은 고삐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고삐가 풀려서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지 않은 말은 곧바로 악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피를 흘리자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을 도모하게 되고 또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죠. 잘못된 언어는 제일 먼저 자기를 해친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치면 다른 사람도 역시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자기를 구원하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인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나를 구원한다면 내 형제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구원한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좋은 일을 하고도 피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은 구원하고 자기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종종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 말은 틀렸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피곤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속이 되면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사역들이 이렇게 겹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일 나눔도 제가 읽어보면 그런 나눔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고 또 아이들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죠. 본인들은 이런저런 사역에 함께 참여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가정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겹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고 그러면서 살짝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이나 또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서 조그만 시험들이 생기게 되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이 언어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와 저녁에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에게 유익을 미친다. 아,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니까 나 이제 손을 떼야 돼.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피해자가 되면서 결국은 내가 그 사역에서 쉬고 또 사역에서 좀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행복해지거나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불행해진 상태로, 자기가 피해자가 된 상태로 사역에서 멀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그만두면 모든 게 편안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불행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겨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꾸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분이 생기고 그러면 언어가 거칠어지고 또 냉소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는 사실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밖에 없죠. 그러면 죄가 와서 같이 동거인으로 같이 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 어떤 일 때문이라, 세상과 삶 때문이라,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질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질병조차도 우리 마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장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일이 여러 가지 있고 바쁘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선순환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게 쪼개지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찬송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로 움직이는 멀티태스킹이 정말로 은혜롭게 가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삽시다.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황금의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쁘게 살아야죠. 당연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가생활 또 취미생활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신 거죠. 이게 그러나 주가 되어가지고는 인생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미나 여가나 휴가를 할 때도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 있는 자로 사는 거죠.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하고 다녀보면 세상에서는 뭐 큰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이런저런 비난을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하지만 바쁘게 산다는 거죠.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일단요. 그리고 어딘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부지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배울 점들이 다 있어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그 침례교 총회장 또 한 그 유관재 목사님은요. 부지런하죠. 그 전에 그 구르기 하던 목사님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분 수제자예요. 구르기. 근데 몸이 자세가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유관재 목사님이. 근데 그 구르기 목사님 고관절 그걸로 우리 교회 와서 하셨잖아요. 건강한.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몸이 좋아진 거예요. 몸이. 근데 정말로 시키는 대로, 정말로 시키는 대로 구르기를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고 그 치료법을 다 배워가지고 제 그 왼쪽 어깨 제가 50견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제 어깨를 좀 뽑아놓기는 했지만은 저도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지고요. 이동원 목사님도 팔을 못 들었는데 이동원 목사님도 팔을 만져가지고 팔도 들게 하고 특징이 보면 정말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같이 며칠을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커피를 가지고 다녀요. 가는 거 하고 또 드립하는 커피 도구를 갖고 다니는데 이제 몇 번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번에는 커피 종류를 두 가지로 가져와 봤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며칠을 다니니까 자기가 며칠 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가 뭐 끝나거나 저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 식사를 하고 나면 호텔방으로 자기 방으로 오라고 오면은 이제 구르기 하는 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 바닥에 방 바닥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타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커피를 좋은 커피를 사려고 로스팅 하는데 가가지고 또 그 커피를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더러는 자기가 직접 로스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챙겨서 또 몇 명분을 해가지고 보면은 조그만 잔도 몇 개를 이렇게 다 같이 넣어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아요. 강준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허리허리 하시지만은 또 잠도 없어요. 그래서 전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를 꼭 책으로 쓰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개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 할 때 보니까 몇 페이지를 가지고 오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개요를 다 생각해서 이렇게 써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한우 목사님 노한우 목사님인데요. 창원에 있는 강주민 목사님은 그런 거를 이렇게 원래 작가이고 그분이 책을 낸 게 한 지금도 끊임없이 내고 있으니까 제가 60권까지는 아는데 한 70권 이상 책을 냈을 거예요. 근데 뭐 그중에 몇 권이나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거냐 뭐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성실한 게 아니에요. 보통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이 오전은 늘 그 집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모토는 뭐냐면요. 평생 학습입니다. 평생 학습. 그래서 아마 한 2년 전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나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나이에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평생 학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늘 공부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데 무슨 학위 수집이나 아니면 아른 채 하는 어떤 백과사전적인 그런 지식에 대한 어떤 허영이 있기 때문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같이 다녀도 그런 것들이 다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좁은 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를 부비면서 이렇게 타고 가도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대화가 즐겁고 유쾌하고 또 서로 잘 받아들이는 귀가 있어서 흥흥 하고 뭐 됐어 또 쓸데없는 얘기들아 그러면 전부 창을 보고 이렇게 피곤하게 고개 돌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얘기를 잘 받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얘기가 신나고 즐겁고 목사님들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지형은 목사님은 레파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갑자기 동요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동요를 한 몇십 개를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즐겁기도 하고 늘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면서 피곤하지 않고요. 만일을 감당하면서 피해의식
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제가 늘 밝은 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애통해도 밝은 애통함,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대고 있으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바쁜 분들이죠. 그걸 꼭 직업과 연결시키고 돈 버는 것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이 벌지 않아도 지출교육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는 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마치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거죠. 저희 어머님이 종갓집 맏며느리였는데 그래서 손 갈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베풀어주고 또 그 다음에 섬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패배자의 얼굴하고 피곤한 모습 하면 종갓집 맏며느리 못해요. 그래서 상을 당해도요 종갓집에 맏며느리는 슬퍼할 틈도 없어요. 슬퍼할 틈도 하나부터 백까지 다 챙기고 모든 사람들, 손님들 다 챙겨주고 대접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지런하고 열매 맺는 청지기로 살면 그건 의인의 삶이 되는 거고요. 그건 존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언제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정생활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근면하면서 늘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의인은 길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렇게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죠. 집이라는 것은 뭐 장식하고 채워지고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집은. 그래서 부지런하고 덕이 있는 사람의 집에 가면 질서가 있고 하모니가 있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쉬게 하고 또 가족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언어에 덕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의인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실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사람을 잘 고용하고 또 유익하게 하고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예, 그만큼 보상이 있다. 그 말씀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볼 줄 아는 거죠. 경제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축의 생명도 잘 돌보기 때문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가장 큰 미덕은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선원공상에서 선비의 일이라거나 아니면 화이트칼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블루칼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하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낮추려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멋진 것은 손과 발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사는 것은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손으로 영감을 얻고 그리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죠. 예, 머리와 자존심과 마음속에 있는 오만함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전기를 얻지 못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예, 우리가 쓰임받는 것 외에 전기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스타들이 유명세와 이름과 만들어진 허영 같은 그런 자존심으로 음악에서 음악 뒤에서 그렇게 신비주의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때 이 생얼로 살 때는요 너무나 평범하게, 그러나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쓰임받는 사람은 이 일반적인 보잘것없는 사생활에서 만났을 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부지런하게 늘 도달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끼리 미치지 못하는 생각까지 늘 거기까지 미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스타인 것이죠. 저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또 축복하면서 디아스포라의 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건 그만큼 부지런한 거죠. 손길 닿는 곳에 마음 상하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내 손길이 닿는 곳에 내 발길이 미치는 곳에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훈계를 좋아하고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늘 밝고 바쁘게 그러나 지혜롭고 질서있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의 집을 이루게 되고 명가를 이루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면서 살으니까 먹을 것이 많다, 그런 거죠. 수고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상상 속에 경제적인 가치만 늘려가는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방탕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형통에 대해서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라지만 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형통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 늘 한 100유로만 여유가 있어도요 인생은 굉장히 풍성하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상상 속에서 만유로, 10만유로, 그거는 허수입니다. 별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씩만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계속 쓸 수 있다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선교사님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좀 저하고 관련된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요 조금 뭐 돕거나 아니면 이제 주로 한국을 가거나 뭐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뭐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죠. 뭐 10유로라도 아니면 뭐 5만 원권이라도 하나 있을 것 아니에요. 길을 다니고 있으면 어찌 됐건 간에.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 이 사람에게는 좀 내가 밥이라도 사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뭐라도 하든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생기는데 그게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썩썩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냥 말로 때우게 돼요. 인사하고요. 아 그래요 뭐 예.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진다 그러기에는 아쉽죠.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뭐 내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가? 뭐 내가 그렇게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깊은가?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그러면 또 기대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게 돼요. 네.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큐티에 대해서도 적용과 결단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뭐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의 결단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기념으로 내가 할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동의 결단을 1, 2, 3, 4, 5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오늘 또 말에 덕을 세우고 잘 살아야 되겠다. 손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행동의 결단은 손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발과 내 손이 미치는 곳에서는 언제나 내가 섬기고 지출하고 유익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 천국의 메뚜기 떼가 되는 거예요. 쓸고 지나가면 어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런 것입니다. 토지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이삭을 줍고 열매를 따고 그리고 곳간에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 받아도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덕이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다른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섬기니까 또 더 요청도 들어와요. 묵상집을 나누니까 우리 청소년 묵상집은 없나요? 그럼 수요가 많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한 대여섯 명 있는데요. 대여섯 명 있으면서 묵상집을 만들으라고. 그거 뭐 그냥 뭐 스위치 누르면 자판기에 나와요. 그 엄청나게 속을 아시면서 이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뭐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저도 미루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라 뭐가 다가오면 괴로워요. 그래도 하나님 일이고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별로 마감 시간이 다가오죠. 이거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해의식도 좀 생기죠. 야 하나님 이거 팔자가 모질어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한쪽에서 살짝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은혜인 거죠. 도장이나 찍고 이런 역할은 불행한 거예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 손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짜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그게 복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묵상집은 그것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묵상집을 하고 제자훈련 교재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순장교육하는 것도 제가 바로 날라요.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원고하고 PPT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필요하시나요? 그러면 아이고 필요하죠. 몇 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공회이고 불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보내세요. 다 보내는 거예요. 유익하다면 다 흘려 보내겠습니다. 그런 거죠. 보내는 사람은 빼앗기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죠. 공연을 하는 사람은 공연 전이 제일 충만해 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컨디션도 좋고 정점에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정점에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자기가 정점에 올라 있어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하나도 또 빼앗기는 게 없어요. 온전히 받아야지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끌어올려지고 그래서 시너지가 나고 선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름슈타트에 있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언제 시작할 거야? 언제 시작할 거야? 그랬더니 11월에 시작했다. 그래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도 제가 짐짓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그래서 늘 돌보고 섬기는 일. 그런데 주름이 패이고 피의식이 사로잡히고 끝도 끝도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내가 피의식밖에 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사람의 길이에요. 섬기는 것을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만 가지를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만석군이 되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우리 오지랖 안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또 부정적인 것으로 빠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천국 부하와 천국 씨앗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더 중보, 한 번 더 관심, 한 번 더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결실하고 또 행복한 디아스포라, 별이 되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